안녕하세요. 부산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 센터장 박영하입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 사고로 휠체어를 타게 되었고요. 이후에 휠체어 럭비 국가대표로 활동을 했었고 지금은 인식개선교육센터에서 일하며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서 생활했을 때는 몰랐던 것들,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이렇게 휠체어에 앉아서 생활하다 보니까 새롭게 보이고 느껴지는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장애와 장애를 둘러싼 문제들에 대해서 예전과는 다른 더 폭넓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애를 만드는 사회, 그리고 장애를 경험하고 그 장애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장애 당사자인 저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